오늘은 엔터 산업 뒤엎은 이슈 얘기를 좀 해볼까요? 박순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말들이 많아요. 예. 이 하이브 미니진 사태, 어두워 사태. 예. 갈등 예. 촉발 원인부터 짚어보자면 무엇부터 기인한 것이냐. 이게 이제 그 사람의 감정 중에서 이제 가장 강렬한 감정이 사실은 네. 이제 시기와 질투인데 이제 문제의 본질은 이제 그 방시혁 대표가 이제 그 미니진 대표를 이제 시기 질투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고요.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방시혁 그 저기 프로듀서가 이제 프로듀서로서 이제 그 남돌에서는 그 BTS라는 이제 그 탁월한 성과를 냈지만 여돌은 계속해서 실패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하이브에서 이제 여돌 쪽에서도 좀 이제 성공한 케이스를 이제 만들고 싶었는데 이제 뭐 그런 좀 노하우를 좀 확보하기 위해 갖고 이제 미니진이라는 이제 걸출한 또 프로듀서를 이제 그 하이브에 같이 뭐 영입하게 된 뭐 그런 건인데 그 저기 미니진 그 대표가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도 좀 말씀을 하셨듯이 그 방시혁 대표가 지금 프로듀서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게 제가 봐서는 제일 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제 그 멀티 레이블 체제를 안정적으로 이제 안착시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제 이 그 회사 오너가 이제 프로듀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회사 오너가 직접 프로듀싱한 그 그룹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이제 르세라핌이나 이제 최근에 카피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제 아일리시나 예, 이런 쪽으로 아무래도 이제 좀 뭐랄까 사람 마음이 쏠리기 마련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이제 문제를 일으킨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 한번 좀 사태의 네. 본질을 위해서 이제 명확히 해야 할 사항 제가 이제 정리해온 거 네, 이제 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지금 이제 일각에서 그 민진이 이제 회사 그 직원인데 회사 직원이 뭐 20억 연봉 주고 그랬으면은 많이 받았지 않냐. 이제 앞으로 뭐 1000억도 준다고 하니. 네. 하이브가 많이 좀 챙겨주는데 왜 그 배신하려고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태 본질을 제대로 좀 파악 못하고 하는 얘기고요. 미니진은 하이브의 일개 직원이 아니고 이제 어도라는 엄연히 분리된 이제 독립 레이블의 대표라는 이제 부분을 먼저 아셔야 될 거고 당연히 이제 독립 레이블의 대표고 지금 현재 경영권을 어도는 갖고 있어요. 어도의 경영권은 미니진 대표가 지금 행사하고 있는 네. 거고요. 그러니까 말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하이브가 지금 이제 자회사 독립 레이블인 어도의 경영권을 지금 뺏으려고 하는. 근데 이제 뺏는 과정에서 이제 지금 현 그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한 천억 원 정도를 줘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주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임이라든지 이런 건으로 이제 엮어갖고 이제 미니진을 쫓아내게 되면은 28억 원만 지불하면 되니까 이제 그. 천억 원 주는 돈이 아까워서 지금 저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하이브는 언제든지 미니진을 해고 가능한 겁니다. 이제 그 어도 지금 지분 80%를 하이브가 갖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가면 해고 가능 뭐 당연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조용하게 해고를 하는 게 하이브 주가에 좀 이로운데 지금 이제 내부 감사하는 내용을 그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뭐랄까 그 미니진 대표의 그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하는 이제 언론 플레이를 이제 하이브 쪽에서 사실 한 그 부분이 제가 봐서는 이제 이 주주에 대한 좀 배임에 해당되는 좀 이제 그런 행위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뭐랄까 회사 내에서 이제 두 개의 세력이 있을 때 이제 한 세력을 이제 쫓아낼 경우에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뭐 치고받고 싸우고 하더라도 이제 대외적으로는 조용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보통 일반적이거든요. 네. 그래야지 이제 뭐 주가 부양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 유리하니까. 근데 이제 이번 경우에는 되게 이제 대대적으로 사실은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뭐 나쁜 사람으로 좀 몰아간 이제 그런 게 있고 그게 결국은 이제 이 미니진 대표가 결국은 이제 하이브를 나와서 독립해서 이제 별도의 레이블을 차리게 될 텐데 그 독립해서 만든 그 미니진의 회사가 하이브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작용한 것 같고요. 뭐, 근데 이제 그런 문제는 사실은 이제, 방시혁하고 미니진 두 사람 간의 얘기고, 뭐, 그게 이제, 뭐,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제 유진스가,
BTS의 딜을 이어갖고 지금 K-POP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IP인데 그 IP가 좀 훼손될 가능 부분은 상당히 좀 우려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지금 숫자로 표현해 주신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 뭐 옵션가가 얼마에 행사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일 것 같고 예. 다른 부분도 이제 짚어보자면 일단 그러면 하이브가 지금 어쨌든 이렇게 언론 플레이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예. 시총 1조 날리면서까지도 할 만한 사이였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만큼 이제 사람의 시기심과 질투심은 강렬한 거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랄까 큰 부자들 이제 뭐 이제 CEO고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정치인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일반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부분 이제 그런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 실적을 좀 보면 증권가에서는 BTS 공백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선방했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 예, 요거 이제 지금 안 그래도 그 요게 네, 저기 현대차 증권에서 볼까요? 이제 나온 자료가 네.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증권에서 하이브 1분기 실적이 부진하다. 이제 연관 감익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는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올해 24년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지금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한 5.7% 성장,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4.7% 정도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그 하이브 이제 그 실적 갖고 왔는데 보시면 이제 최근 한 3년 동안에 매해 한 20%씩 매출이 성장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5.7% 성장이면 그 성장세가 많이 둔화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은 역성장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그렇고 1사분기 실적 자체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지난 4사분기 비해서는 많이 좀 떨어진 물론 이제 계속 재질적인 요인이 있긴 하지만 지난 이제 1사분기 작년 1사분기 비해서도 좀 많이 부진한 형태여 갖고 이게 사실은 상당한 좀 뭐랄까 K-팝의 좀 이제 위기 상황이 아니냐 하는 좀 그런 좀 우려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BTS 그러니까 하이브만 놓고 보면 지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BTS하고 이제 세븐틴이 군대를 입대한다는 겁니다. 뭐 방탄소년단 뭐 군대 입대하는 건 뭐 여러분 다 잘 아실 테고 작년 11월 23일 날 이제 다 입대가 이제 완료가 된 상태고요. 25년에 이제 다 제대로 해서 완전체 해서. 활동은 아마 26년부터 하게 될 그래요. 텐데. 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BTS 관련 매출이 24년, 25년은 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고. BTS가 이제 좀, 그 군백기를 가지는 동안에 지금 하이브에서 이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가장 큰 매출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제 그 그룹은 그 세븐틴이라는 보이그룹이 있습니다. 이쪽도 이제 멀티레이블 플레디스. 예. 소속된 가수죠. 예. 플레디스 옛날에 이제 그 애프터스쿨, 이제 네. 가희 유이 뭐 있었던 이제 그 그룹이고요. 행복하시네요. 아, 예. 제가 다 전공입니다. 네. 예. 아, 저기 예. 제가 더 전공입니다. 네. 엔터테인. 그래서. 그 세븐틴이 이제 작년에 음반을 천만 장 팔았어요. 이제 올해 그게 이제 그 역대 그 탑의 성적이거든요. 이제 그 BTS보다도 오히려 음반을 더 많이 판 이제 그런 케이스고 천만 장이면 대략 이제 앨범당 뭐 2만 원만 잡아도 2천억 원이니까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사실. 지금 4월 달에 이제 세븐틴이 컴백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한 400만 장 정도 지금 이제 팔리고 있는 그런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세븐틴이 이제 나이가 1995년생부터 1999년생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병역법상에 이제 입대를 미룰 수 있는 이제 그 최종 나이가 만 29세입니다. 네. 그 1995년생이 올해 만 29세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향후 4년 동안에 이제 이 계속해서 세븐틴 네. 이제 멤버들이 이제 군대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저런 부분들이 좀 BTS의 이제 좀 실적 공백을 좀 가져오지 않겠나 이제 좀 그렇게 보고요. 아마 뒤에 좀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그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제 그 시부야의 무더기로 버려진 세븐틴 앨범이라고 이제 돼 있는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예, 요겁니다. 예, 그때 이제 그 미니진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듯이 저는 이제 포토카드를 이용한 좀 밀어내기식 이런 이제 영업은 좀 지양해야 한다. 나는 이제 그런 거 하기 싫어서 뉴스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저게 이제 포토카드라는 게 있는데, 저게 뭐냐 하면은 이제 앨범 안에 랜덤으로 이제 이 그 멤버의 이제 사진을 넣어주는데, 그 사진 중에서 이제 특별하게 좀 희소성이 있는 거를 이제 넣어갖고,
그거 하나를 뽑기 위해 가지고 앨범을 이제 팬들이 뭐 수십 장에서 수백 장씩 사는. 저 앨범이 주가 아니라 결국에 포토카드가 주가 돼서 그거 다 모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K-pop 그룹들이 이제 앨범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던 게 사실은 저 영향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고. 다음 장 한 그 현재 K-pop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이제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그거 좀 부작용에 따라서 그런 건지 지금 작년 말부터 해갖고 작년 이제 한 하반기부터 해서 앨범 판매량이 지금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이제 스트레이키즈라고 저건 이제 JYP의 이제 보이그룹이고요. 앨범 판매량이 지금 뚝 떨어지고 있다는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관련해서 이제 그 SM의 그 에스파라는 걸그룹이 있는데 그 걸그룹도 작년에 앨범 판매량이 이제 전 앨범보다 좀 이제 저조하게 나왔던 이제 그런 사례가 있고요. 요번에 이제 그 1사분기에 좀 하이브 실적이 부진한 것 중에 한 요소가 이제 르세라핌 앨범 판매량이 전작보다 대비해서 23%가 감소한 그게 있었어요. 그 이제 저런 부분들이 다 같이 좀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제 관련해서 그 밑에 있는 내용이 이제 그때 그 민희진 대표가 얘기했던 이제 랜덤 포카 영업은 지질하다. 이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하이브 외출 뭐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BTS 공백을 다른 쪽으로 메울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제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상황이 또 그리 녹록지만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하이브가 지금 그 엔터 말고 이제 게임이라든지 웹툰 드라마 이것도 계속 하고 있나요? 이거 잘 되고 있어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어요. 잘 안 될 겁니다. 그럼 하이브 주가 괜찮아요? 조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거 이제 위대한 기업은 악재가 쏟아질 때가 싸게 살 때다 하는 그 이제 그래프, 차트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이 업의 특성상 이제 이런 엔터 업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 장사다 보니까 항상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도 그것 때문에 되게 사실은 좀 골머리가 많이 이제 앓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요번에 이제 밀진 사태도 그런 이제 사람 리스크, 인적 리스크가 이제 터진 하나의 사태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좀 긴 안목에서 보면 그런 이제 인적 그 리스크가 촉발돼서 주가가 크게 떨어질 때가 오히려 되게 이제 살 수 있는 주류의 매수 기회가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하이브인데요. 하이브가 이제 BTS 멤버들이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거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전격 선언을 해서 그때 주가가 폭락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저 나오는 저 그림입니다. 이제 그때 11만 원 정도까지 이제 떨어졌었고요. 대략해서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하이브의 경우에는 한 13만 원 정도 가격에 사면 되게 이제 앞으로 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가격권이 되는데 그때 그 무렵에 13만 원 밑으로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샀었으면 그 이후에 이제 30만 원까지 가서 뭐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이제 올라가는 이제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거니까 지금도 상황은 좀 20만 원 가격은 제가 봐서는 섣부르게 들어가기는 조금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리스크 요인들이 아무래도 계속 좀 잠재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뭐 세븐틴이 앞으로 군대에 가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 뭐 악재로 작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뉴진스가 이제 하이브를 이제 벗어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악재들이 터져갖고 주가가 떨어져서 13만 원 이제 밑으로 한번 간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나올 때 한번 사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하이브 말고 다른 엔터주들은 어때요? 뭐 JYP라든지 YG라든지 점검해 주세요. 하이브가 제일 낫고요. 하이브가 제일 낫고. 하이브가 제일 낫습니다. 여전히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요 맨 뒤에 보시면 K-pop 투자를 위해서 알아야 할 몇 가지라고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거 있는데 요거 한번 잠깐만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K-pop은 그 K-pop뿐만 아니고 이제 음반 시장 엔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위너 테이크스 올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모든 것을 독식하는 이제 상위 한 그룹이 엄청난 수익을 획득하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22년 실적 기준에서 보면 이제 BTS가 하이브 전체 매출의 67%를 차지했거든요. 그 저기 뭐 열몇 팀 될 텐데 이제 그거 다 합친 것보다도 BTS 하나가 이제 훨씬 더 컸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남돌은 성공시키기 어려우나 이제 녹는한다는. 그래서 이제 남돌 아까 이제 뭐 BTS라든지 그다음에 세븐틴 같은 이제 이런 그룹들이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팬덤 사업에서 지갑을 여는 건 주로 여성입니다.
남자는 직업 안 열어요. 그래서 이제 걸그룹이라고 하더라도 여성이 돈을 지갑을 열 수 있는 걸그룹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민진 대표가 이제 뭐랄까 상당히 좀 이제 좀 능력이 네. 있는 겁니다. 이제 여성이 보는 관점에서 여성 그룹을 만드니까 네. 이제 유진스 같은 경우가 잘 되는 거거든요. 반면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이 미국이 이제 전 세계 음반 시장하고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우리나라의 그룹들은 이제 미국 시장을 겨냥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일본이라는 좀 쏠쏠한 시장을 겨냥하는 사업을 사실 많이 합니다. BTS나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에서 먹히는 이제 K-pop 그룹이지만 그 외에 나머지 그룹들 같은 옛날에 뭐 빅뱅이나 지금 현재 트와이스 그 다음에 뭐 아이브라든지 르세라핌 같은 경우도 지금 주로 돈 벌고 먹히는 데는 일본이지 미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룹이 있냐 없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가능성을 지금 사실은 이제 최근 4세대 걸그룹 중에서 보여줬던 게 바로 이제 뉴진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하이브에서 좀 빠져나갈 이제 그런 위기 상황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이제 어렵다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위너 테이크스 올을 할 수 있는 이제 가장 좀 압도적인 이제 팬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이제 1등 그 아티스트가 있는 이제 이런 회사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여전히 하이브가 가장 좀 유력하고. 딴 엔터사는 조금 좀 뭐랄까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엔터주 마지막으로 짧게 또 정리를 해주셨어요. 결국에는 예. 다른 엔터주 좀 지켜봐야 되고 하이브가 그래도 그 중에서는 가장 유력하다라고 예. 정리를 해주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네. 한번 보실 이제 그 그룹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YG에서 새롭게 내놓은 베이비몬스터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네. 이제 고기가 이제 나중에 그 블랙핑크처럼 커질 수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은 한번 네.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팁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박순혁 작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5월 가정의 달인 만큼 여러 기념일들이 있는데 오늘은 또 어버이날이잖아요. 여러분들 가족들한테도 감사 인사 전하시면서 계좌만큼 마음도 풍성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순혁 작가님과 함께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